진행을 맡게 된 영화 주간지 매거진 이윤성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비전성회담 정부 대표 장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장현 씨도 영화를 미리 보고 오셨는데요.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먼저 들어볼까요? 일단 제가 집에서 봤어요, 이 영화가. 많이 울었어요. 남자, 또 근데 제 생각은 이 영화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더 많이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좋은 영화예요. 장혜호 감독 영화를 많이 좋아하신대요. 그래서 이 영화 말고도 다른 영화들을 보셨다고 했는데, 장혜호 감독 영화 중에 어떤 영화를 가장 좋아하시죠? 제가 사실은 장혜호 감독님의 영화 보면서 잘하는 사람이에요. 어렸을 때 그냥 초등학교부터 장혜호 감독님 영화 보고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어요. 장혜호 감독님 영화 그거는 원래는 완전 이런 영화였어요. 근데 2000년부터 요즘까지는 영화 좀 많이 변했어요. 지금 보면 또 다시 원래 스타일 갔어요. 이 영화 사실은 중국 이름이 꾸이라이 귀래. 제 생각은 장이모 감독님 영화 스타일 귀래 또 이런 느낌 이런 듯이 있는 것에 좀 생각하고 있어요. 같은 경우는 그 복리가 아주 부잣집에 팔려가는 영화예요. 팔려가는 영화인데 그 사람에게 이미 세 명의 첩이 있어요. 세 명의 첩이 있고 복리가 네 번째 첩으로 들어가는 캐릭터인데 네 번째 첩으로 들어갔으니 그 나머지 세 명의 암투와 뭐 시기가 얼마나 심했겠어요.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리는 캐릭터예요. 그래서 중국의 어떤 봉건 제도를 항상 고발하는 역. 그걸 체제의 온몸으로 저항하는 역할을 항상 장인모 감독 영화에서 복리가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, 사람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는 줄 때는 자기 받은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면 이 여자 진짜 나중에 뭐 이거보다 더 심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야 되죠. 예,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남자 친 남자 되고 싶어요. 너回来了.